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꼴TV입니다. 네,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 온실에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것을 끼워놓은 것과 끼워놓지 않은 것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확인이 되겠죠? 이 하우스는 연동형 하우스라서 이 바닥부터 이 꺾이는, 그러니까 석화래가 꺾이는 이곳까지의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 끈을 설치해 가지고 비닐을 잡아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런 보온재를 이용해서 끈의 떨림도 막고, 자, 비닐을 눌러주는 역할도 하고,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이로 들어가는 바람도 눌러서 막아주고요. 바람이 불어도 거의 흔들림이 없죠. 자, 먼저 보온재인데요. 호스나 관을 보호하는 보온재죠. 이 보온재를 알맞은 크기로 잘라서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자른 것은 처음 부분하고 끝부분, 그러니까 치마 비닐을 딱 몸체에 붙여주는데 쓰이고요. 이 짧은 것은 중간중간에 떨림을 잡아주는데 쓰려고 합니다. 굉장히 자르기 쉽습니다. 그냥 칼로다가, 뭐 스펀지 같은 거니까, 그냥 잘 벌어지기도 하고요. 잘 잘립니다. 농장을 이제 하다 보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처리할 상황들이 꽤 있습니다. 이 보온재는 제가 굉장히 많은 곳에 썼는데요. 문풍지 역할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저렇게 소리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굉장히 많은 곳에 쓰입니다. 잘만 응용하면 쓰일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끈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을 잘라줍니다. 그대로 나머지 것들도 다 잘라줍니다. 자, 긴 것도 좀 잘라줘야 되겠죠?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끼워주면 되죠. 그대로. 눌러주는 역할도 합니다. 치마 비닐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는 걸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처음 부분을 딱 끼워주고요. 그대로. 자, 이렇게 되면 중간에 한 번 더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치마 비닐 사이로 들어가는 바람을 좀 많이 잡아줍니다. 바람이. 얼음이. 얼음이 얼었어요. 얼음이 얼어서. 바람이 불면 이 부분이 펄럭입니다. 펄럭이면서 이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요. 이 사이로. 이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면서 보온이 안 되는 거죠. 자, 끈을 안 잡아주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출입문 밀착시키기. 자, 출입문도 이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이런 유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격이 있으면 바람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소리도 시끄럽고. 자, 이런 유격이 있습니다. 자, 이런 유격을 없애주기 위해서, 자, 이곳에다가 또 같은 방법으로 관을 끼워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유격도 줄어들고 소리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 보온재를 굉장히 여러 곳에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온실의 출입문,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와 또 유격이 생기면서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팁입니다. 자, 이렇게 문에다가 양쪽에 하나씩 끼워 놓으면 좋겠죠.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문이 뭐 열리고 닫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 뻑뻑한 느낌? 뻑뻑하지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딱 맞습니다. 아주 두께가. 이것도 아주 좋은 팁이죠. 치마 비닐 패드 고정시켜주기. 치마 비닐과 치마 비닐과 개폐기를 밀착시켜주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바람이 불면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설치하는 것을 한번 빼볼까요? 자, 빼보겠습니다. 으쌰. 뺐습니다. 자, 이런 유격이 생기죠. 자, 유격이 생기면서 바람에 펄럭이면서 요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바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펄럭이지 않도록 밑에 치마 비닐, 이 지금 흰색 부분이 치마 비닐인데요.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이제 바닥까지가 여기서부터 바닥까지가 치마 비닐인데요. 치마 비닐과 개폐기 사이의 틈을 줄여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 바람에 의해서 개폐기 옆에 측창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것을 최대한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역시 또 보온재를 끼워서 밀착시켜줍니다. 자, 밀착시켜주면 아까보다 바람이 불어도 역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온도 관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자. 그렇지. 아, 가. 빨리 가. 뒤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가세요. 자, 밥 먹으러 갑시다. 먹자. 아이고. 자, 이것을 해제하게 되면 자, 이렇게 떨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끼워 놓으면 안 떨리죠?